얼마 전에 일가족이 자살한 기사 봤어?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았어. 그래? 그치만 그 이유로 자살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해서는 안 될 일이야. 그래? 그렇지만 누군가 자살하면 네티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겠냐면서 천국에 가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지내라는 댓글들을 달곤 해. 가족과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하지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자기 목숨이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. 내 목숨이 나의 것이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. 생각해봐. 네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왔을까? 절대 아니지. 우선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플 때 병원 신세도 많이 줬고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아. 바로 그거야. 네가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일걸? 뭐 농사 지으신 분들, 옷 만들고 집 지어주시는 분들,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잖아. 한마디로 너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정체야. 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, 마시는 물이랑 공기 등 뭐 사람 이외에도 많은 생명체와 자연의 희생이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네가 받은 바를 세상에 남김없이 돌려줘야 돼. 그런데 자살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거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큰 죄가 되지 않겠어?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. 막연히 자살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. 그래서 불교를 배워야 하는 거야. 불교는 막연히, 무조건, 그냥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종교야. 작게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, 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까지 설명할 정도로 논리적인 종교야. 세상 이치를 명확하게 알면 삶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생기고 그러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지.